VR 테마 한번 가상현실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자, 가상현실 관련 테마가 오늘 움직임이 보였는데, 자, 가상현실 VR 관련 테마들 오늘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자, 코스피가 오늘은 힘이 별로 없죠, 올라가더라도. 양봉은 오전에 빠졌다가 양봉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더니, 예, 나오죠. 코스닥이 세고. 비유 테크놀로지. 자, 신호 나온 상태에서 지금 오늘 상한가가 나왔네요. 재무구조는 자산 대비 약3%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284억짜리 회사인데 지금 연속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네요. 5년 연속. 재무구조는 위태로워요. 그래서 재무를 위험성이 있다 없다 있다. 아, 갖고 계신 분들만 싸우시고요. 우선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113만 갖고 싸우자고요. 아, 실적만 좋으면 참 좋겠구만. 자, 지금 올리는 구간은 매집하기 위해서, 얘가 상패가 안 된다면 매집하기 위해서 올린다고 봐야죠. 신도 기현이죠. 가현이 아니고. 자, 신도 기현, 지금 신호 빼고, 지금 이쁘게 들어 올렸죠. 자, 재무구조는 자산 대비 약15% 저평가고요. 549억짜리 회사인데, 1분기, 2분기에는 흑자고, 당기순이익은요. 영업이익은 1분기, 3분기 적자, 당기순이익은 3분기 적자. 매출은 뭐 작년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는 분위기가 있네요. 자, 부채는 약 12%, 유보율은 712%, 회사 재무는 안정성이 있다. 자, 신도가현 신호, 지금, 일봉상에서는 딱 떨어뜨려 줬죠? 분봉 좀 볼게요. 자, 요거, 한 2, 3일 있다가 들어가면 딱 좋겠네요. 좀 눌림목이 살짝 좀 들어와 준다면은 음봉이 한 두세 개만 나와 준다면은 타이밍 한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에서 이번 주한 수요일 목요일쯤에 한번 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은 관심 종목을 누르세요. 신도 가면. 며칠 있다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길게는 한 일주일, 짧게는 3, 4일. 자, 아프리카 TV. 자, 수혜를 지금 보고 있죠? 아프리카 TV가, 지금 미국 업체가 트위치에서 지금 한국 시장을 떠난다는 이슈로 인해서 지금 아프리카 TV가 호재성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21선 이제 틀었죠? 신호 떨어진 데서 신호 주고 지금 들어 올렸죠? 앞에 매집은 했는데 매집이 굉장히 많이 된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재무구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산 대비 프리미엄이 212% 붙어 있고요. 8,300억짜리 회사고요. 자, 작년보다는 매출도 성장을 했고, 지금 영업이익도 성장을 하고, 당기순이익도 성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느낌이 드는데, 자,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요. 일단은 완전히 전저점까지 온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좀 추천하기 좀 그래요. 자, 갖고 계신 분들 홀딩 하시고요. 지금부터는 3일선 갖고 싸우죠. 3일선. 자, 신호 주고, 신호는 21선 우상향 신호는 여기서 나왔죠. 이 자리. 자, 7만 한 3천원대 왔는데, 부담스러워요.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 홀딩 하시고요.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프리미엄이 그리고 또한200몇 프로 붙어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 SPC, SPG. 자, 3일선 갖고 싸운다. 아프리카 TV는 3일선 갖고 싸우세요. SPG. 지금 많이 올라왔죠? 자, 신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3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3일선 깨지면 도망가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 3일선 내 캔들이 일본 캔들이 3일선을 깨 절반 몸통을 절반 이상 깨 그러면 도망 나오세요. 신규는 진입금지. 자, 칩셋 미디어. 많이 올라왔네요. 자, 정리. 예, 나오자고요. 자, 웬만하면 정리요. 갖고 계신 분들 정리하세요. 자, 신호는 이 자리에서 신호가 나왔죠. 갖고 계신 분들 정리. 예. 많이도 올렸다. 2018년도에 2,000원짜리 주식이 자, 15배 올렸네. 칩셋미디어 정리 나오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나오세요. 신규 절대 금지. IM 자 질질질 올라갔다가 그냥 급하락이 나왔죠. 주봉에서 여기서 신호 빼고 여기서 쳤네요. 일봉상에서도 앞에서 신호 빼고 한번 들어 올렸네요. 그죠? 이 자리. 이 자리 신호 나왔죠.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나왔네 여기서 여기 요 자리 나왔네. 20일 우상향 5,500원 들어간다 치더라도 8,000원 먹었네. 150%는 먹었 나왔네. 자 지금 다시 또 신호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신호 떨어지고 있는데 얘가 갈 거냐? 재물을 한번 보자고요. 5년 연속 적자. 테마로만 먹고 사는 애예요. 자산 대비 약14%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자, 뭐 차트상으로 신호 나왔으니까 20일 우상향은 올라가겠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고요. 손절가는 5,660원 이 자리에 손절가 잡으시고요. 한번 200일선까지 한번 8,000원까지 한번
갖고 계신 분들은 싸우시고요. 신기루 들어가지 마요. 재무 별로 안 좋으니까. 위험성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자, 위험성 있는, 재무 위험성 있는 건안 한다. 아무리 차트가 이뻐도. 이노. 시뮬레이션. 신규 상장 종목이죠. 자, 45,000에서 13,000원까지 내려왔네요. 자, 얘 프리미엄 많이 붙이고, 이따가 내려왔는데, 아직도 프리미엄이 5배 붙어 있어요. 자, 신규 진입 금지. 갖고 계신 분들은, 313만 갖고 써보세요. 신규는 31, 아니, 갖고 계신 분들 313. 신규 금지. 동훈아한테. 자, 앞에서 올렸다가 쭉 빠졌죠. 자, 손절가는요,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됩니다. 자, 손절가 15,430원. 자, 15,43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이 자리에 24,000원 뚫고 올리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24,600원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 준다, 동훈한테. 프리미엄이 10배 좀 넘게 붙었죠. 3,500억짜리인데 올해부터는 실적이 좀잘 나오네요. 자, 손절가 꼭 지키고 싸우세요. 신규 금지요. 신규는 들어가지 마. 자, 프리미엄 너무 많이 붙어있는 거 하지 마세요. 아직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다. 위적 스튜디오. 자, 신호 주고 들어 올렸죠. 21선 우상향. 여기 확실하게 보여주죠. 2,750원. 약80% 한번 올렸다가 신호 내밀고 80% 올라갔다가 떨어지네요. 자, 신규는 진입 금지죠.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 여길 잡아야 되겠죠. 이 자리 3,500원 잡고 싸우자고요. 손절가 3,500원. 자, 위적 스튜디오. 손절가 3,500원 잡고 싸운다. 다시 한번 이 자리 오면요, 문의 꼭 주세요. 4,800, 500원. 4,500원 또 오면 다시 한번 꼭 문의 준다. 대부시스터즈. 쿠키런. 상패 일보까지 갔다가 살아난 회사죠. 게임 회사죠. 대부시스터즈. 자, 신호 내밀고 지금 찌글찌글찌글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올라갔죠. 지금 내려와서 지금 박스를 그리는데 이걸 매집이라고 볼수 있는지 재물을 한번 볼게요. 자산 대비 162% 붙어 있고요. 프리미엄이 5,000억짜리인데 적재적재적재. 이거 짝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또 내려온다고 봐야 되겠죠. 자, 갖고 계신 분들은 신규는 금지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 짧게 잡고 써보세요. 손절가 이 자리. 45,000원. 손절가 45,000원 잡으시고요. 손절가. 자, 이 자리 뚫으면은 53,000원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53,000원 뚫으면은 뭐한 6만 원대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내려오겠죠.
자, 53,000원 뚫으면 다시 문의 주시고요. 손절가는 45,000원이요. 45,000원 잡고 썹니다. 신규 금지. 자, 프리미엄도 있고 회사 실적도 안 좋고 굳이 이런 거썰 필요가 없겠죠? 자, 대부 시스터즈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관심 있게 여기 오늘 가상현실 관련 VR 관련 테마 종목 중에서 그래도 관심을 둬야 될 종목은 신도가면 신도가면을 하면 신도 기면이죠, 기면. 신도 기면.